촬영하면서 목소리로 수음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잘 들어가겠죠? 네, 조금씩 거리를 이제 넓혀 보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바람 소리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영상 촬영을 할 때 항상 그 음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이크 관련된 제품들 네, 그런 것들이 항상 궁금해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해보고 막 구입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가성비 좋은 그런 무선 마이크 제품을 하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리뷰하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착용을 하고 리뷰 컨텐츠를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있는 이 제품인데요. 마우노라는 이제 무선 마이크 제품이에요. 마우노 와이어리스 마이크로폰 WM620 그 다음에 색상은 이제 블랙 제품입니다. 일단 금액대가 한 5-6만원? 그 정도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금액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무선 마이크고 이 무선 마이크도 이렇게 두 개 채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고성능 마이크나 아니면 유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마이크를 찾으시는 분들을 보면 스마트폰에다가 그냥 연결해가지고 편하게 영상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편하게 녹음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제품이 바로 네, 이런 제품이거든요.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연결해놓고 그냥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타입C로 이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스마트폰에 연결하고 바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통신 방식은 이제 주파수로 이제 통신을 하는데 2.4GHz로 이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무선 마이크로 가면 그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죠. 전송 거리 같은 경우는 한 100m 정도 이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바람도 엄청 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영상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밖에 나와서 테스트하는 것도 좀 찍어보려고 이렇게 나와서 촬영하면서 목소리로 수음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잘 들어가겠죠? 네, 조금씩 거리를 이제 넓혀 보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바람 소리도 들어갈 수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번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크게 촬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계속 제가 말을 하고 있고 네, 바람이 안 불 때는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수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제 입 모양이 조금씩 보이죠? 네, 이 정도 네, 이런 스타일로 수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다시 지금 바람이 또 불고 있네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이런 느낌으로 되고 등지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바람을 이제 맞바람을 치면서 수음을 하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수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2단계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 마이크에 파란 버튼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원터치로 편안하게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1단계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단계로 누르게 되면 시끄러운 상황에서 내 목소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 각 마이크 두 개에 MEMS 마이크 그 픽업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360도 무지향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 마이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음질 자체도 생각보다 되게 높게 이제 수음이 되는데 40kHz 24비트 하이 샘플레이트 비트로 그렇게 수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소리 들을 때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음할 때는 이제 기본 1단계 그 1단계로 수음을 하고 있는데 이 게인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게인을 높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잘 수음이 안 되거나 좀 내가 실제로 촬영하는 그 스마트폰에서 목소리가 작게 들어갈 때 그때 소프트웨어에서 올릴 수도 있지만 이 마이크 자체에서 게인 설정이 가능하다. 그것도 이 제품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에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연결했는데 그냥 바로 꺼내자마자 바로 둘이 다 페어링 되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의 장점이 1초 연결이에요. 스마트폰 연결 가능하고 마이크 사용 중에 스마트폰도 역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게 왜냐면 여기에 타입C 연결할 수 있는 연결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장기간 수음, 장기간 촬영이 가능한 그거에 특화돼서 나온 가성비 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상 수신되는지는 여기
수신부에 표시등이 있거든요. 이 표시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되게 재밌었던 게 완충한 다음에 약 18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이크는 6시간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배터리 팩이거든요. 보관하면서 이 충전 케이스까지 사용하게 되면 두 번 더 이제 완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총 18시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충전하면 뭐 한 달 동안 그냥 별도로 충전 안 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잘 수음되고 있는지 좀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내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고, 이 수신부에 3.5mm 포트가 있다 보니까 내 목소리를 모니터링 하면서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 이렇게 마이크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스테레오 역시 당연히 지원하고요. 이제 컬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블랙으로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이 블랙 말고도 다섯 가지 컬러, 이 블랙 포함하고도 다섯 가지 컬러가 있다 보니까 그냥 심플하게 가지고 다닐 때 그냥 하나의 패션 아이템, 그거에 맞는 색상을 고르셔서 구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마이크가 엄청 막 고성능 마이크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가볍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막 영상 촬영할 때 좀 내 목소리만 좀 잘 들어가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선 마이크가 당연히 필요한데 그때 이제 구입하면 괜찮은 게 딱 이거다 보니까 그냥 평소에 항상 가방에 가지고 다니기 좋은 그런 마이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할까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딱 하나더라고요. 마이크를 구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있고 가성비 있는 그런 마이크, 특히나 무선 마이크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오늘 리뷰한 마오노 와이어리스 마이크로폰 WM620 바로 이 제품을 저는 추천드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오노 와이어리스 마이크로폰 WM620 무선 마이크 제품의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